같은 이색 풍경이 펼쳐진 이곳이 매생이 양식장입니다. 봄부터 준비해 매생이를 수확하는 시기는 12월부터 2월까지. 다 밭이에요, 매생이 밭. 그렇죠, 다 매생이 밭입니다. 조류가 원만하고 깨끗한 바다에서만 자란다는 매생이. 식이섬유가 풍부해 최근엔 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데요. 올해 매생이 농사가 잘 된 건가요? 그렇죠, 잘 된 편이죠. 그런데 예전에는 매생이가 김에부터 김 양식을 망치던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. 김 양식을 많이 했거든요. 어느 이쪽 지역은 동부 쪽으로 많이 했는데 간척 사업 한 뒤로 물심이 약해져가지고 좀 매생이로 많이 돌렸습니다. 그때가 한 몇 년 전인가요? 한 17, 8년 정도 됐거든요. 간척 사업으로 바뀐 환경은 김 대신 천덕꾸러기였던 매생이를 효자 상품으로 탈바꿈시켰죠. 덕분에 젊은 어부들도 많이 생겼습니다. 이게 네, 빛깔이 진짜 좋네요. 좋죠. 보니까. 예. 야. 근데 이게 또 시기가 있어 가지고 네. 또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밥만 봐도 흐뭇 네. 하시겠어요. 그렇죠. 네. 매생이가 좋을 때는 아니 우스갯소리로 이게 다 돈이구나 생각하면 잘만 키워놓으면 흐뭇하죠. 아, 농사 짓는 거나 매한가지예요. 전국 생산량의 60%를 차지할 정도로 완도의 매생이는 그 규모부터 엄청